자다 일어났는데 문득 엄마한테 사랑한단 말을 언제 했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 가만 책상 앞에 앉아서 생각을 해봤는데 한 적이 없네. 마지막 기억은 20년 전 초등학교 때, 조금 더 정확하게는 저학년 때인 것 같은데, 와, 엄청 오래됐구나. 어느 순간부터 부모님께 사랑한다는 표현하는 것이 너무 낯간지러운 느낌이 들어 쉽게 입에서 나오지 못했던 것 같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어렵지? 지금 하라고 해도 솔직히 잘 못할 듯한데, 어버이날 핑계 삼아서 어머니께 사랑을 표현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버이날 핑계 삼아 실험해 보지용! 한 아가씨는 어느덧 어머니가 되어 자식에게 사랑을 표현을 해 주셨다. 그 자식은 어느덧 그 아가씨의 나이가 되어 현재는 어머니의 나이가 되었다. 이번 계기를 통해 많이 표현하고 싶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엄마, 내가 진짜 많이 사랑한디. 오래오래 살아야한디. 엄마, 사랑해! 약 23년 만에 처음으로 어머니께 사랑한다고 표현하면 어머니의 반응은 과연 어떨까요? 실험 가지요! 아, 이거 모르겠습니다. 일단 전화 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근데 잘안 돼. 아, 이게. 아, 잘안 된다. 이게 보는 사람 좀 이해 못할 수도 있고, 이해를 할수 있는 사람도 있을 텐데, 잘안 된다. 이게 자주 했다면 상관이 없는데 잘안 해가지고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시뮬레이션 갑니다. 네, 여보세요? 엄마 뭐 하는데? 엄마 아니 어머니 사랑합니다. 이게 낯간지러워서 그래. 낯간지러워서 이게 이번 기회에 그래 큰맘 먹고 나도 좀 바뀌어야 돼. 언제까지 나이가 지금 좀 있으면 나도 이제 자식이 있어야 되는, 그 결혼도 하고 자식이 있어야 되는 나이인데 부모님한테 이 표현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면 안 되죠. 일단 해봅니다. 여보세요. 뭐 하는데, 엄마? 엄마 일한다. 지금 오늘 일하는 날이가? 왜? 그건 전화해봤다. 월요일날 김치 내가 담았거든. 뭐 반찬 다른 거좀 만들려면 화요일날 부치게 되고 아침. 아, 그거 만들지 말라니까. 그 뭐시냐, 엄마. 사랑한대. 사랑한대. 나는 맨날 사랑하지. 저기 지웅아, 그 지웅아, 네가 어릴 때는 사랑한다 소리도 잘하고 막 그래 했거든. 애정 표현도 많이 하고 막 그랬는데 나이 무슨 나이 나이 보니까 네가 억수로 스멍스멍 하는 것 같더라고. 네 어릴 때는 진짜 그런 거 잘했거든. 어쨌든 그럼 미안하오. 아니다, 엄마는 원래 그런 감정 표현을, 너 엄마가 감정 표현을 좀 잘하는 편인데 네가 너무 어색해하니까 그래, 그런 말도 자주 하고. 그건 뭐 솔직한 자기 감정 표현하는 건데 뭐, 진짜. 그제? 일단 그래, 알았어. 알았다. 조심히 그래. 하고. 아. 뭔가 좀 묘하네요. 느낌이 조금 묘해. 이런 계기가 없으면 나 이런 거 얘기 안 해. 야, 얘기를 잘안 해가지고. 이번 계기 삼아 한 번씩 이렇게 좀 해보려고 합니다. 분명히 좋죠. 분명히 이 컨텐츠를 만든다는 핑계 삼아 해야지 좀할것 같아가지고. 너무 좋아하시네요. 옆에서 그 모습을 담지는 못했는데, 일단 묘하네요. 일단은 어머니 다시 한번더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당연히 부모님들은 좋아하시죠. 뻔한 실험 결과였지만은, 이번 계기로 좀 표현하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하죠. 여러분도 부모님한테 표현을 꾸준하게 하세요. 저도 못하면서 이런 말한게참 웃기긴 한데, 여러분 표현 많이 하세요. 그럼 여러분 안녕. 엄마 내일 오니까.